맥이 레전드다 근데. 아니 그니까 내가 아까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물론 이제 게임 완성도나 이런 거나 다 따졌을 때그 게임이 더잘 만들긴 했거든요. 그 동물의 숲? 근데 저는 약간 동숲을 할래, 이걸 할래 하면은 이걸 할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난 동숲은 좀안 맞아, 나랑. 너무 답답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뭐 어디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막 끼부끼부끼 이러면서 막 걸어가야 되는데, 아, 너무 이렇게 좀난안 맞아, 나랑은. 막좀 약간 있잖아. 뭐 걸어가는 게막 뒤뚱뒤뚱 막 걸어가잖아. 나 그게 좀안 맞아, 나랑. 일단 낫 업그레이드 돌려놓고요. 도구 집에다가 버려놓고 오면은 얘한테 얘기하면 주나 보네요? 이건 또 새롭게 알았네. 알지, 뭐, 이제, 다른, 뭐, 게임 완성도나 이런 거는 당연히 못 이기는 건 맞는데, 난 약간 캐릭터가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야 좀, 속이 좀 후련한데, 동숲은 좀, 움직이는 게 답답해가지고, 뭔가. 어디 하나 들어갈 때마다 막, 띵띵띵띵! 이러면서 막, 화면 존나 페이드아웃 됐다가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너무 답답해. 너무 오래 걸려.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맞아. 힐링 게임이라 뭐 사실 그렇긴 한데. 나그 동물의 숲 방송에서 낚시하려고 방송 안할때 게임 켜가지고 미꾸라지 잡고 다녔다니까. 우와, 쟤네 뭐하냐? 우와, 얘네 캐릭터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 뭐야, 뭐 저렇게 진심으로 만들었어? 아니, 아니, 존나 진심으로 만들었어, 얘네. 내 여자친구다. 여자친구, 일 것. 될 것. 해변에서 가끔 아주 희귀한 조갑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전 아스님이 친구분과 하던 코어키퍼라고 하셨지만 전 코어키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얼굴 불키죠 지금? 전 코어키퍼를 켜본 적도 사본 적도 없습니다.
여긴 어디지? 버려진 건물인데 오픈 시간이 있네? 아, 인스타 카페요. 없다. 항복. 항복. 없다. 없어. 야, 없어. 없어. 아니, 그 벌레만 찾아다니는데도 없네. 와. 맞나 이거? 어? 뭐야, 나 처음 잡는 나방이네? 뭐야 이거? 엥? 역시 뛰어가서 잡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잡히네. 모르겠어. 한 마리만 있으면 테스트라도 해볼 텐데. 어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메기가 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 뭐 횟집이야? 뭐야 도대체? 저거 잡고 싶다. 저 나비 못 잡았던 나비인데. 조심히 가본다. 아, 씨발 벌써 느꼈어. 아우 지랄한다. 아유 씨발 아주 그냥. 아유. 아니 근데 봐봐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 이건. 근데 방금 저 도구 제작하는 데에서 파리채랑 낚싯대 업그레이드는 없지 않았나요? 걔 어디 가야 있는 거야? 있었다고요? 나 못 봤... 아 설마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야 되나? 첫 줄엔 없었는데?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도 그렇지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어딨어. 근데 이 개고생했는데 저거 대장간 앞에 있는 텔포 벌레 잡는 거 아니면 어떡하냐. 그게 더 걱정이네. 나방
얘기. 캬. 드디어 물고기도 기부하고. 좋구만. 낫은 맡겼으니까 오늘 안 될 거고. 팔고. 꽃은 넣어놓고 쓰레기는 저쪽에. 그 다음에 보상 받고 와. 이거 퀘스트 꽤 빡세네요. 지금 보니까 50개, 25개네. 쉽지 않네. 아, 아. 동굴 간다는 게 깜빡했잖아. 저 잠깐만요. 그 뭐지? 양계장 만들려면 동 필요했었죠, 저. 오야, 웬일이야? 꿀인데. 아, 근데 오늘도 양계장을 못 만들어 보네. 사실상 근데 게임 시간으로 치면 계절 하나도 안 넘어간 거라 얼마 안 하긴 했네. 뭐야, 웬일이야 이거. 아, 이제 시작이에요? 살짝 지치는데 조금. 그냥 힐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이게 한국인 DNA가 안 돼, 안 돼. 암만 마음을 힐링 게임이다, 편하게 그냥 하나하나 해보자 라고 해도 안 돼. 빨리 그 마을에 막 뭐가 생겼으면 좋겠어. 안 되는 것 같아, 나. 틀렸어. 그냥 하루는 그냥 스태미너 다 소진 안 하고 그냥, 어? 사람들이랑 대화나 하면서 그냥, 어?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스태미너 남아있으면 안 돼. 어쩔 수 없나봐. 힐링이랑 거리가 멀어. 근데 이 망치는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센 거야? 마음에 드네. 어, 저 버그 발견. 저 이거 표시 안 해줌. 뭐임 이거. 왜 갑자기 어디 때리는지 표시 안 해줌 이거.
가끔 이런다고요? 좋아. 이제 9층 한층 남았네요. 잔버그가 진짜 많아요. 난 아직까지는 근데 막 그렇게 버그라고 할 만한 걸 못 보긴 해서 라는 말을 할 게 아니었는데 맞지? 내가 괜한 말을 했다 방금. 아, 아 미친. 아 이걸 설탕나무 씨앗을 쪽쪽 앉았네. 아 돌았나 진짜. 아 성취감 더럽게 없네. 아, 아 참 이거 이러면 안 돼. 성취감이 뭐 이래. 아, 몹이 좀 세진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뭐지? 뭐냐 저건? 미친놈이네 저거. 또 지랄한다 이거. 아우 또 버그 또 버그. 야 바로 버그 발견. 좀 여기 이번에는 좀 내 마음이 좀 편해. 아까 동광석 얻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면 템창도 좀 여유가 있고 이젠 전 같지 않아. 그 약간 이런 돌 깨는 게 딱히 스태미너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젠. 어차피 이거 로프 만들면 돼서 돌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네, 뭐 거의 반강제 힐링이긴 한데. 이건 뭐지? 아, 물 정동석은 따로 있네. 내일 깨봐야겠네. 섬로감은 그냥 보석이니까 팔아버리고요. 동켈프 자원은 여기다가. 좋다.
아, 뿌듯하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야? 저 뭐야? 저 뭐, 무슨 말 할라 했냐? 나 내일 가보자. 대장장이한테 나무 낚싯대랑 뭐 이런 게다 있다고? 아, 물뿌리기 업그레이드 하고 싶긴 한데 돈 낭비 같아.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한 3일 정도 남았네. 스프링 쿨러 마렵다고? 공장식 농업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한국인은. 힐링이랑 거리가 멀어. 효율 떨어지는 거못 참아. 난이 허무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 아침에 일어나서 9시까지 문 오픈하기 전까지의 이 허무한 시간. 너무 아쉬워. 너무 별로야. 빨리 가게가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 퀘스트가 없다니. 퀘스트를 하나도 안 준다니. 아이템 수집 범위가 늘어난다고? 뭔가 아이템이 좀 새로 열렸네요? 저도 현실 7시에 퇴근인데 배고파도 식당이 안 열어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30분이 아, 그거 진짜 극혐이다. 식당 문 여는 시간 때문에 30분 날리는 거? 와, 그거 심한데? 그거 중대사 아닌데? 야, 그거 일주일 모으면 얼마야, 그거? 210분이야. 너무 지랄인가 이건? 아, 저거 낚시나 해야 되나? 낚시 한번 해보자.
민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잡으면 안 되지 않나? 민물고기 잠깐만. 이거 민물 이거 민물이지? 그지? 제 기억상 낚시가 그냥 할만했던 게임은 그 옛날에 저 그 아뜰리에 참 했던 게임 뭐죠? 그것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건데 막 그것도 좀 노가다 있는 게임이었는데 자동 생산 같은 거 돌려놓는 게임 뭐더라 그거 막 광산 들어가서 캐고 막 했던 아, 그래, 포샤. 포샤가 낚시가 괜찮았어요. 걔는 이제, 뭐뭐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 그지? 그 바다에서, 뭐뭐가 나오는지. 서식지 표시가 딱 확실히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포샤 재밌었는데. 여기도 뭐 별 볼 일 없네요. 한 번만 더 잡고 가자. 아, 무지개 뭐 거시기랑 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아. 낚싯대가 구려서 안 나오나. 에휴. 어? 물고기였네. 뭐야? 갑자기 잡히네? 아, 잠이 와요? 주무세요. 거의 주무시라고 하는 말 방송입니다. 잠깐만, 저 해변하우스 대장간 휴무 아니지? 대장간 먼저 가자. 다이아몬드? 야, 없잖아, 파리채. 이거 봐. 이런. 아니 그거보다 다이아몬드 뭐야? 아니 매우 값비싼 광물인데 기부함 제공함 씨발 거지들 아 이 거지 새끼들 씨발 다이아몬드 날아갔고
아. 어질어질하네. 위쪽 개울이라면 어딜 얘기하시는 거죠? 이쪽? 여기요? 아이, 다이아몬드, 아. 조졌다. 강력하다. 옆 빨간 통돔 뭐야 돔이다 여기 몸 잡기만 하면 다 난리네. 이게 나오는데? 좋아, 좋아, 좋아. 아야, 그 벌레 잡는 법. 뭐냐? 어차피 이제 조용히 얘기해봐. 어차피 이제 다 자니까. 아, 왜? 아, 결국이라니. 아, 아. 경로에 미리 서 있기. 다가온다면 마주보고 걷기. 내 잠자리채 범위에 들어오기 전에 멈춘 채로 기다리기 포획? 에이. 야, 그게 무슨 방법이야. 에이, 뭐야, 그거. 에이. 거의 억지야, 억지. 순 억지라고. 오케이, 해보자. 경로에 미리 서 있기? 말이 안 돼. 지가 오면 괜찮다 이거지? 이걸 쓴 사람이 베스트 같다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내 여자친구. 이제 나랑 대화할 때 웃음을 해요? 웃어요? 이 오른쪽 위에 화살표 이거는 뭔 뜻이죠? 뭐지 저거?
은골서러의 위치를 제보받습니다. 아, 여기구나. 동켈프 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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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또 만들었겠다. 좋은데? 잡아버려. 어우, 달아. 달다 달어. 다한 방이야. 미쳤어. 여기 그냥 막 폐품도 그냥 막 주네. 근데 신기하게 생긴 해파리 있다, 그지? 자, 저걸로 테스트. 자, 경로에 서 있는다. 잘한 거야, 뭐야? 가보자, 빨리. 잡아봤던 애로 해야 차이를 알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건가? 정화하는 거? 아니네.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였구나. 뭐야, 정화한 거야? 저희가 안 열렸는데? 뭐지?
좋았다. 아, 두 개를 해야 열리나? 그러게요. 도구 업그레이드가 그냥 뭐 짱이네. 어허. 이러면 네 개? 어, 네 개 했네. 문제는 뭐 어디가 열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아까 거기가 열린 건가? 아, 이쪽인가 보다. 어,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별걸 다 시키네. 자, 링에서 링에게 보고하기. 링? 링? 없는데? 여긴가? 콜하려고 하는데? 그냥 연구소로 가면 되나? 흰 가운에 동양풍 옷을 입은 할머니요. 에밀리? 아! 멀다 멀다. 부지런히 가야겠네. 어, 방금! 아씨! 아! 아니야, 이거! 아, 일단 연구소 가자. 아, 진짜 졸라 억울하네. 아, 아, 대쉬에서 다니니까 자꾸 몇 번째 저렇게 놓치는 건지 모르겠네. 아, 환장하겄다. 뭐야, 보고하라며? 뭐야? 내가 심은 게, 아, 뭐야 이거?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어? 뭐야 이거?
네가 와달라매. 무지 인간? 아, 너무 너무 허망하다. 그 벌레를 이렇게 날리다니. 아, 이거 참. 여기였나? 아, 안 보이네. 아, 이게 안 보이네. 벌레 이름이요? 글쎄요, 그거 가봐야 아는데. 그냥 난 생김새만 보고 갠 거 같아서 지금 잡는 거긴 해. 뭐 잡아봐야 이름을 아니까. 갑자기 퇴근하고 싶다, 뭐야? 존내 웃기네. 나도 오늘 밤까지만 하고 퇴근해야겠다. 어? 추출기를 주네? 내가 굳이 안 만들어도 이렇게 주는구나. 오, 하세님 얘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아, 제발 멈춰. 설마. 없는 걸 어떻게 잡아요? 아, 뭐야, 벌통 기한 있어? 진짜로?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씨발. 아니라고 해. 뭐요? 아니라고 해. 이름 좀 확실하게 보고 보자. 이왕 본 김에 다 봐봐. 저 거시기 좀 봐봐. 이거. 길 앞잡이 유카나방 제왕나비 애벌레 이 셋 거시기들 다 봄에 나오는 애들이야? 아, 나 심지어 얘만 잡으면 되는 것도 아니었어. 제왕나비 애벌레는 뭐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유카나방이랑 제왕 애벌레는 여름에도 나와요. 유카는 앞잽이면은 봄에만 나와? 그러면은 어차피 봄에 다하진 못하는구나. 여름 지나야 되는구나. 아니 그럼 대장간을 여는 게 가을이나 돼야 열수 있다는 거야? 대장간 대포가? 잉어가 봄에만 나와요? 잉어는 어디서 나오죠? 고시키 잡아야겠는데? 이거 노래 왜 이렇게 좋아 갑자기? 뭐야 이 감성? 뭐지 이거? 이 노래 감성 뭐야? 노래 좋다. 뭐야 노래 너무 좋은데? 지금 졸리다고 집에 가면 너 영원히 집에서 잔다. 야, 근데 아까 낚싯대 5만원에 처분당한 그분 마음이 아프다. 내일도 아닌데 마음이 아프네. 유부남이란 뭘까? 정말 다 그런 건가? 이거 갑자기 봄 지나자마자 상했다고 상자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막 감자가 보라색 되던가 당근에서 갑자기 막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돼갖고 막 스포벤이라고요?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상자 열면 쓰레기라니요. 진짜로? 진짜예요? 아, 나 진짜 너무 당황했잖아. 그러면은 다음에 오면 벌레를 최우선으로 잡아야겠군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적혀있지 않았나요? 그 얘네들 쉬는 날 안 쉬는 날 이런 거? 아 어디서 봤던 거 같은데 얘네들 무슨 날 쉬는지. 저도 그래서 얘 수요일날 쉬네? 막 이러면서 봤던 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죠? 아 이거다. 잠깐만 오늘 목요일이니까 해변하우스는 화요일만 쉬니까 내일 가서 맡기고 금요일날 맡기고 일요일날 찾아서 채집을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딱 26, 27이죠 와 하루 전에. 와 나한테 딱 한 이틀 정도 남는다. 잠자리치 업그레이드 하고. 될라나 모르겠다. 아니면 잉어를 잡는 것도 방법인데 뭐 은색으로 올리는 건 무리가 있겠지. 은색이어야 된다고? 낚싯대가? 잉어를 잡으려면? 그럼 은켈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우 나 지금 발가락도 목이 물리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요. 뭐 다음에 합시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저장해놓고. 오! 오호 지금 모기 한 마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내 발가락을 아주 작살을 내놓고 있어 지금. 잡아야 돼. 잡으러 가야 되고.